대박차가 중앙선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불법 유턴은 사고와는 무관한 겁니다. 가겠습니다. 유턴합니다. 저 앞에 차 2차로 가고요. 나 1차로 갑니다. 2차로 가던 차가 드아 예. 나 불법 유턴 이때 끝났죠? 이때 끝났어요. 요 차가 여기서 이렇게 돌 거예요. 깜빡이 없습니다. 아, 유턴하려고 불법 유턴이 아, 요거 좁으니까 여기서는 안 돌아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도는 거군요. 가다가 뜨아.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블박차인데 잘못이 있나요? 같은 보험사래요. 처음에 상대 운전자가 네, 100대빵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5대5로 주장하는데 반반이에요. 반반.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제 9대1까지 해준대요. 100대빵은 아니래요. 블박차 10%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블박차 보험사도 90대 10 이견인가요?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그 상대 운전자가 100대빵은 절대 아니라 그런대요. 아마 바퀴가 구를 때는 100대빵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같은 보험사라서 그런 걸까요? 또제 주변에도 물어봤어요. 손해상사 쪽에 일하시던 분, 또현법 쪽에 한 분한테 이 사고가 2차로서 깜빡이도 없이 불법 유턴한 거니까 100대빵 아닌가요? 물어봤더니, 아, 불법 유턴은 중앙선 저 먼, 이쪽에 오는 차랑 사고 났을 때 100대빵이에요. 네, 이거는 100대빵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대빵은 나오기 힘들다 그러네요. 근데 저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는데요. 법조인은 어떤 분인가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인이라고 그러죠? 사무장이래요,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멀쩡히 가다가 날벼락 맞았는데 과실이 있다니. 잘될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0대빵이어야 되죠. 100대빵이어야 되는데, 보험사가 끝까지 고집부리면 본인이 같은 보험사니까 그 보험사 상대로 소송해야 됩니다. 자차 보험 처리하시고요. 내가 낸 자기 부담금하고 나 다친 거그 보험사에다가 나홀로 소송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방송해 주신 거 이거 방송 한번 했었어요. 그 영상이 합의나 소송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아이고 한부처TV 영상 필요 없어요. 제 영상 없어도 백대빵은 판결될 거예요. 네. 꼭 백대빵 받아오겠습니다. 약 6개월 후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백대빵으로 합의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사고 발생 시에 억울하지 않게끔 좋은 판례로 쓰시길 바랍니다. 소송 갔나요? 아니면 소송 안 가고 백대빵 인정했나요? 소송 안 갔습니다. 같은 보험사였고요. 가해자가 상대 측에서 분심이 신청했대요. 거기서 백대빵 나왔습니다. 분심이, 이거는 심의 조정이 아니라 심의 의견이죠. 50분 중에 변호사 한 분이 이건 몇대 몇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백대빵 아닌 거 나왔으면 참 재미있을 뻔했죠?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입니다.